산에 올라가셔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눈과 같이 굉장히 빛난 옷과 같이 변형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 그래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변형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제자들은 곧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들에게 예고했지만 이들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마이동풍 그럽니다. 말 귀에 경을 읽는다. 소 귀에 경을 읽는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무슨 말씀인지 모른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이신 것은 부활의 화려함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곧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이기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켰습니다. 꼭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 꾸중절은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와 정말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쩌면 우리가 마이동풍인지도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지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잔뜩 모여가지고 거기서 웅성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변론이라 그럽니다. 거기는 누구도 있었냐면 유대교 지도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웅성거리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론하고 있느냐? 거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가 문안하거늘. 16절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의논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한 사람이, 한 아비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주 물에도 들어가서 넘어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자주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 좀 고쳐달라고 말했더니 선생님 제자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 거기 보세요.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그 뒤에 내가 시작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그러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이 포함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쭉 내려갑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24절부터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느니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고 온전히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버지는 벙어리 되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벙어리 있고 귀 먹은 귀신이다.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됐다. 그래서 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변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서로 말하는 것을. 근데 변론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이론적으로. 너희가 뭘 하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선생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좀 쫓아달라고 하니까 능히 못하더이다. 그래요. 그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여러 무리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운데 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뭘 변론했을까요? 서기관들은 율법적으로 말했겠죠. 율법적으로. 아, 율법적으로 보면 사람이 귀신 들리는 게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말했겠죠. 서기관들이니까 논리적으로 말했겠죠. 이론적으로. 오늘날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했겠죠. 제자들은 또 말했겠죠. 아, 우리 선생님이 오시면, 예를 들어 우리가 추측을 하면 자기들은 못하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아, 우리 선생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겠죠.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말을 했겠죠. 그러나 귀신 나가지 않았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다. 믿음은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고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귀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알고 있어도 알고 있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믿음이 작동이 될 때 귀신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변론하지 마세요. 이론적으로 변론해도 열매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 보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에서 뭐라 그랬어요? 변론을 피하라.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요, 모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철학적인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변론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 변론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작동시킬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있는 거지, 그 이론은, 변론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 보면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는 있어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믿음은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이론입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하면 된대. 아, 사랑은 아가페래, 스톨게래, 에로스래, 필레오래.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을 작동시켜야 되는 것. 내게 있는 것을 희생해서 나눌 때, 사랑을 작동할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뭐 사랑은 아가페다, 에로스다, 스톨게다, 필레오다,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밤새도록 얘기해도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논리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변론을 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열매도 없고 사실 믿음의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작동시킬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지금 이 천운이 다 들어왔어요. 이 천장에는 등이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기둥에 지금 스위치가 다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지금 이 천장에 다 등이 들어와 있대. 그리고 전원이 다 들어와 있대. 전류가 흐르고 있대. 전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있대.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 음극이 있대. 그리고 저기에 지금 스위치가 다 있대. 가서 키면 된대.
그리고 서로 얘기만 해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 가서 스위치를 딱 놓지 않으면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저기 가서 실질적으로 내가 스위치를 탁 누르는 순간 여기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은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변론이 아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공부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귀신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귀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귀신론에 대해서 알려면요, 마가복음 5장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나, 그리고 그 아비가 한 얘기를 잘 들으시면 귀신론, 귀신의 정체를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귀신에게 속고 살아요. 원래 귀신의 정체는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귀신의 정체가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뜻은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속여요. 많은 성도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귀신에게 속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정체를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 거기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한마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경련을 막 일으키더니 땅에 뒹구는 거. 그럼 거품을 막 흘려요.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영적 충돌이라 그럽니다. 영적 충돌.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고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거부가 일어나잖아요. 틀림없이 지금 뭔가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만 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역할 때 보면요, 눈을 똑바로 못 맞춰요.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예. 이렇게 눈을 흘긴다든지 살짝 피한다든지 보기는 보는데 식은땀을 흘린다든지 갑자기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래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사 사역을 할 때는요, 뭐라고 하면 나를 똑바로 쳐다봐라 그래요. 저를 보세요 그래요. 그럼 못 봅니다. 예. 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지금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 이름 앞에, 말씀 앞에 반드시 어떤 증상, 현상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지금 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증상이 뭐냐면 경련. 또 보세요.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졌다. 그 다음 그 앞에 한번 또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얘기를 해요. 18절. 귀신이 어디 있었던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쪄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똑같죠 지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쭉 내려가 보면 그 아이가 26절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뭘 일으켜요? 경련. 경련을 일으키고 하고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됐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우리 목요 집회를 또 하시면 참 좋겠는데 이 반주자가 없어 못해요. 근데 이 목요 집회 할 때 옛날에 우리가 보면, 그리고 다른 교회가 집회를 가서 이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제가 평생을 학교에서 가르친 선생이잖아요. 그리고 뭐 귀신 쫓는 거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냥 점잖게 젠틀하게 그렇게 제가 사역했지 언제 뭐 귀신 쫓고 이런 거 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2000년도 초반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고 나서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쉬는데 이분은 그 분당에 있는 순복음교회,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그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사모님인데 영적 기름부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아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이제 90분 뭐 120분 강의를 하니까 60분 강의하고 쉬었다가 또 60분 강의하고 쉬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잠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저 앞에 오더니 갑자기 팍 그래요. 왜 그러세요 사모님? 그랬더니 갑자기 저에게서 무슨 강력한 힘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웃으면서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한테 뭐가 나오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넘어져요.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그 넘어짐의 현상이 뭐냐? 이거 신학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모르는 신학자들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넘어뜨렸다. 뭐 손을 댔다. 저는 그래서 사역할 때 손을 안 대요. 물론 기도할 때 하지만 이렇게 축사 사역할 때 손을 안 댑니다. 멀리서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밀었다. 그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그런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론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넘어짐의 현상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왜 사람들이 넘어지지? 예? 저도 넘어졌거든요. 예,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는 제가 경험하지 않고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사역은 내가 그 세계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사역하면 안 돼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래 한번 제가 저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 그런 성령 사역하는 데인데 저도 가서 진짜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에게 당신도 100번은 넘어져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분은 한 번도 넘어지지 못한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경험한 건데 넘어짐의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넘어짐의 현상이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을 때 강력한 성령에 의해서 이런 근거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강력한 성령에 의해서 넘어짐의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오는 이 아이처럼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견디지를 못하고 그 아이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괴성을 지르거나 거품을 풀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영적인 충돌입니다. 영적인 능력 앞에 굴복하는 증거, 그 증거로 그런 넘어지는 거다. 아, 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원주에 가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요. 20대 초반에 한 아이가 손을 그냥 이렇게 안수하려고 하자마자 이 아이가 막 넘어져가 30분 동안을 우는데 집회를 못 하겠어요. 얼마나 울어대는지. 울어대는 거예요. 막 울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한 30분 지나니까 잠잠해. 그럴 때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명령을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싹 없어요. 제 경험이에요. 막 소리 지르고 울고 펄펄 뛰는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잠잠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했더니 이 아이가 잠잠하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매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울어요? 슬픈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아버지를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보통 미워한 게 아니에요. 사실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에게 어떤 물리적인 그런 상처를 못 준 거지 사실은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버지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서로 같은 집에서 마주칠까 봐 피해 다니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 그 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하자마자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끌어올라오면서 회개가 되대요. 회개.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런 미움에
그 미움의 영이죠.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극도로 미워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극도로 거부하는 것도 그것도 귀신의 역사예요. 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영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품을 풀지 겉으로 물리적으로 겉으로 거품을 풀지 않고 경련을 안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내 속에서 이 고질적인 그런 생각과 성품들이 있는 것은 틀림없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21장 21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언제부터래요? 어릴 때. 그 어릴 때가 뭐 3살인지 2살인지 10살인지 그건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거품을 흘리고 넘어지고 경련하고 불에 뛰어들어가고 물에 뛰어들어가고 넘어지고 이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팁을 얻어야 돼요. 귀신은 우리 속에 잠복되어 있습니다. 잠복되어 있어요. 어떤 귀신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잠복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잠복되어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속에 고질적인 성품들이 있는 거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 성품을 가장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몰라요. 아, 이건 내 성격이야. 성격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성격을 붙들고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속에서. 어떤 귀신은 어떤 더러운 영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속에 있는 거, 저에게도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있다고요. 그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어? 객관적인 기준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포장하지 마세요. 세밀하게 보세요.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있지? 나에게 왜 남다른 이런 나쁜 생각들이 있지? 나에게 왜 이런 고질적인 이런 생각들이 있지? 이런 성품들이 있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포장하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말자고. 다 까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내야 돼요. 거룩한 척하고 막 그냥 거룩의 옷을 입지 마세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거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거룩한 거지. 어쩌면 어릴 때부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릴 때부터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악한 귀신의 영이, 귀신의 역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한두 마디 하면 다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아이 저 사람은 태어난 게 태생이 저래.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이 그를 고집으로 묶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소리 듣지 마. 그래서 아주 완고한 마음을 갖도록 악한 영이 우리를 얼고 메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빨리 그거를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다가 고집스러운 인생을 마칠 수가 있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사람들 속에 살면서 남의 얘기도 들어주고 또 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정의 영이 들어있어요. 이거 뭐 반 사람은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다 봅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보면서 어우러지게 살잖아요. 그래서 장점은 칭찬해주고 단점은 덮어주고 그게 정상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극히 정상입니다.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그래서 믿음으로서 장점은 칭찬해주고 자꾸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을 못 보고 계속 단점만 보는, 그 단점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많은데 그 잘하는 것은 칭찬 한마디 안 하고 그 이상하다. 왜 잘하는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도 많은데 왜 잘하는 것은 못 보고 잘하는 것은 칭찬 한마디 안 하고 못하고 왜 저렇게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할까? 저는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구나. 근데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영적인 문제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고질적으로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본인은 더 괴롭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본인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쩌면 그러한 영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떤 시점에 어렸을 때부터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객관성을 가지고, 객관성. 항상 우리의 기준은 객관성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주관성이 아니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실패해요. 그래서 항상 객관성을 가지고, 자기도 객관성을 가지고 봐야 돼요. 객관성을 가지고,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봐야지, 주관적인 것을 보면, 자기만 옳은 거예요. 자기만. 그리고 남은 다 틀린 거죠. 얼마나 이게 악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오늘 아침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속에 이게 어릴 적부터 내 속에 잠복되어 있는 더러운 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요.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요. 합리화하지 말라니까요. 합리화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는 정확하게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악한 나쁜 성격들이 있는데 이거 혹시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닐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런 영들을 다 자유케 하시고 이런 영들로부터 자유케 달라고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산 아래서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변론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한테 아까우게 생각하시며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신앙을 믿음으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라고 말했던 아비의 말처럼 어쩌면 우리 속에도 어릴 적부터 잠복되어진 악한 영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평생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의 거룩한 능력 앞에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잠복되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더러운 영들은 이 시간 모두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합리화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포장하지 말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